있을 거고. 걔는 뭔데요? 천자. 지복. 아, 지복? 요새기 나오고 뭐야? 그래, 약간. 아까 그 밑에 색이 허무한 요 색이 나옵니다. 그다음에 요 위에 색을. 이게 더 진하네, 여보. 그거보다. 아니, 발라놓으면 틀리지. 잘 고른 것 같아? 이거보다 진하면은 촌스럽기는 해. 지금 이거 있는 색깔보다는. 그때는 이게 유행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유행은 아니니까. 페인트 칠은 이제 다 끝났고요.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 너무 예뻐요. 우리 신랑이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페인트 칠했답니다. 고마워요, 여보. 한 4년 만에 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. 이 집 장만하고. 산 지가 4년 됐으니까. 바닥은 작년에 칠했었고, 칠했는데 뻐꺼져갖고, 다시 했고, 지붕하고, 이 집은, 처음 칠했어요. 하는 김에 정자도 칠했어요. 너무 예쁘게. 남아있는 페인트 가지고 칠했더니 바닥하고 요거하고 틀려요. 근데 요게 너무 고급스럽게 보여요.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들이 이걸 이렇게 다 보러 다녔나봐요. 이게 원래 몰랐는데 원래 몇 달 만에 와도 이렇게 돼 있질 않거든요. 먼지만 쌓였지. 근데 요후에 새 집을 젓는 거지. 요후에 새 집이 있는지. 애들이 어저께 우리 집 아저씨하고 여기서 누워 있었거든요. 여기가 되게 시원하거든요. 누워 있었는데
애들이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웬일이야. 여기는 내 집이야. 오지 마. 그러는가 봐요. 어떻게 하면 좋아? 어떻게 하면 좋아? 집은 없는 것 같고, 뭐, 멀었다는 것 같긴 한데, 아무것도 없는데, 애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해놨네. 새한테 이걸 줘야 되나, 어떻게 해야 되나. 너무 예쁘게 꾸며놨, 칠해놨는데.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, 이게.